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급락할 때 그 여파를 같이 맞았던, 그리고 유독 또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SK하이닉스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요? 예, 예.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8월 2일날 주식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분석으로는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2일 날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이제 나스닥이, 예, 특별히 SK하이닉스랑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예, 엔비디아 뭐 AI 회의론 뭐 리세션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수급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떨어졌다고 간주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뭐 좀 다르고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때 국민연금이 며칠 지나서 공시를 했는데 이날 국민연금이 너무나 폭탄 매도를 하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려나 봐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길래요? 그러니까 그날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이 6,2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례적인가요?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례적이고 사실은 그 국민연금은 그 주식을 갖다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이렇게 하루에 뭐 몇천억을 갖다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왜냐면 세계 3위의 그 굴지의 대형 자산운용사고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이런 넘버원 자산운용사 갑자기 6천억을 갖다 어느 한 종목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 갑자기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6천억 원을 어느 한 종목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다른 주주들은 왜 떨어진지 모르니까 불안감에서 그 패닉 세력에게는 이렇게 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통상은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하거나 나눠서 매도를 하는데 8월 1일 날은 이례적으로 6,200억을 갖다 한 번에 이제 떨어뜨린 바람에 이날 SK하이닉스가 10%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차트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언제나 많이 그 시장에 그 공포에 쩌들었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힘들었던 그 시기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 녹색 줄이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이에요. 예. 이때는 그 코로나로 비이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판단하니까 국민연금이 주가의 방파제 역할, 키 앵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파란 지분율 보시면 지분이 올라가죠. 예.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과도하게 폭락하는 걸 막아줬어요. 이것이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난 이번에 그 사실 실체가 없는 리세션이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용 불안과 뭐 3법칙에 나와서 그 실체가 없는 불안이라고 말씀드리는 뭐 이유는 뭐냐면 3법칙이 발동했다고 3이 이끌어면서 직접 나와서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고용 불안과 침체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지만은 이제 현재 그 분석으로는 미국 GDP가 2.5%. 2.5% 성장하는 리세션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런 과민 반응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떨어뜨리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진 것을 이해하지만은 여기에 국민연금이 8월 1일 날 6,200억 넘는 돈을 SK 한 주에다 하루에다가 그 몰빵을 해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매매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의 투자 재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청하신 분 모든 네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납입한 그 돈을 갖고 국민연금의 재원을 갖고 주식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주식투자를 했는데 정작 국민연금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1,400만 개인 투자가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이런 역설과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8월 2일 날. 아, 네.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좀 생기는데, 예, 예, 이 국민연금은 대부분 이제 위탁 운용에서 위탁 운용사가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운용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수익률 달성을 못하면 퇴출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냥 증시 안전판 하겠다고 들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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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의문이 저는 생기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납입한 돈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예, 뭐 그렇다면 대상은 당연히 하이닉스 주주나 혹은 조금 확대해서 주식 투자자 전체라고 해봤자 물론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뭐 1,400만 그중에, 예, 이제 SK 하이닉스 주주는 일부일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노후 대책인데, 예, 예, 이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돈 벌겠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한 일부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전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이 일단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고 그리고 개인 투자가랑 기관 투자가는 다른데 특별히 기관 투자가도 모든 기관 투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이나 그다음에 그 성장주의 대가를 할 수 있는 필립 피셔 같은 사람들은 한번 투자를 하면 최소 5년, 10년 뭐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평생 투자해야 된다. 그런 종목을 골라낸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한 1년, 2년 정도의 단기 투자를 갖다가 사실은 종용하는 정책이 있다. 왜냐면은 투자금의 70%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는데 위탁운용사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떨어질 거야. 실제로 그 다음날 뭐 국민연금에 저는 트리거가 했다고 보는데 그 다음날 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위탁운용사의 단기적인 수익 평가를 갖다가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간에 있는 무언가 지금 이제 평가되는 뭐 기한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2020년에 일본 상사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한 이유는 엔저를 보고 그다음 일본에 있는 완전 0% 1%의 대출 받아서 엄청난 돈 일본 상사를 매입을 하는데 배당금만 차지하더라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워렌 버핏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한 20년, 10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기관 투자가는 본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이 정책을 바꾸지 않아서 위탁한 운용사들이 야 우리가 수익을 갖다 내기 위해서는 매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퇴출당할 수 있어. 우리를 갖고 비난하지 마.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교란하는 행위고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불건전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스스로가 정책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바꿔야 되는 적절한 예시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절에 국민연금 SK하이닉스의 지분 투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 SK하이닉스뿐만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국민연금 더불어서 우리도 빨리 매도를 하자 이러면 그때 코스피가 1400을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 코스피가 1400을 무너져서 1200, 1000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이거 손실 다 누가 다 감내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정책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꿔서 국민연금으로 위탁받은 운용사들도 최소 3년 이상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피해는 사실 국민연금에게 투자하라고 준 돈을 갖고 국민들에게 그 부메라고 날아오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취지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거는 뭐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이럴 때는 뭐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이제 막 흔들릴 때니까 그런 시기와 좀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적절한가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큰 시장의 거시전 측면에서 위기가 닥쳐가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그 가장 큰 손이 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버팀목을 역할을 해주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버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도 그런 맥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타 위주로. 단타 위주로 투자했을 때 가장 반기는 세력이 어디냐? 외국인 투자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외 반도체나 해외 나가서 자동차를 팔았는데 팔아서 생긴 수익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국민연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이런 정책을 은연중에 반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주시장이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주시장이 떨어졌을 때 미리 사전 분석을 다 해서 이게 그 정도의 엄청난 폭락은 갑자기 하나의 사건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거시경제 지표를 잘 파악을 하면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20%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주가 폭락했을 때 쏟아 부었을 때 아까 보셨지만 SK하이닉스 주가 얼마 올랐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투자 방향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근간의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번에 SK하이닉스 국민연금의 매도권으로 관련해서 이 공식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 삼성중공업 쪽에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있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사실은 지난 한 2014년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3사들이 엄청난 이제 호황을 누렸어요. 호황을 누리다가 사실은 이제 수주가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나 5천을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아니었습니까? 네. 대우조선 해양이 이게 사실도 정책적 문제인데 대우조선 해양이 산업은행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에 임명한 CEO가 3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요. 그럼 3년 단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신이 재직했던 임기에서 수주만 많이 하면은 그걸 대주주 입장에 산업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버티다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버티다가 대우조선해양이 너무나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그렇죠. 때문에 예. 자기들도 얻으려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죠. 출혈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15년 이후로 완전히 네. 고난의 행군을 우리 빅3 조선사가 다 겪었는데. 고난의 행군. 예. 네, 맞네요. 겪었는데 사실 거기서 훈풍이 닥친 게 이제 카타르발 LNG선을 갖다가 한국 조선소도가 완전히 이제 싹쓸이 하면서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전 세계적인 큰 어떤 흐름에 말미암아서 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조선소는 한국 조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소 큰 호황을 맞이했어요. 그것이 이제 주가 차트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연초의 YTD를 보시면은 예. 삼성중공업 40% 이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어제 종가 기준이고 HD 조선해양이 이제 70%. 한국 하나조선이 23%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런 수익을 거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배경에서 큰 거시적 지표에서 이런 터널한다 일어나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다. 뭐 인력이 아니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 자체가 삼성중공업에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삼성중공업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11%.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싱가포르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6월 28일. 당시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GIC. 싱가포르 투자청인데, 예, 국부펀드인데 사실은 뭐 뒤에 당연히 싱가포르 정부가 있으니까 네. 싱가포르 정부의 입김이라 봐야 되고 싱가포르 정부랑 같이 이제 은을 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GIC가 삼성중공업에 5% 이상 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는 5% 이상 대주주가 되면 이제 공시에도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우리가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GIC가 5% 이상 대주주가 됐다고 6월 28일 공시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또 삼성중공업에 6%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GIC가 추가로 이제 그 삼성중공업에 그 자금을 추가로 집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와 GIC를 다 합치면은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11%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싱가포르 정부나 이런 해외에 있는 기관 투자가 한번 집어넣으면은 최소 2년, 3년을 바라보는 것이지 국민연금씩 1년, 6개월 단위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진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증시를 갖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정부의 우리나라 국부펀드라서 국민연금은 왜 이렇게 단타를 하느냐. 라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삼성중공업 2대주가 됐으니까 사실은 1대주주가 되기에는 아직도 1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이런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공시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투자는 뭐냐면 싱가포르 그 GIC나 싱가포르 투자 정부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들 연봉이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 연봉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고액 연봉에 우수한 인력들이 열심히 리서치를 한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골랐다. 그 우리는 옆에서 내가 그런 어떤 그 시간과 인력 자원을 갖다 내가 돈을 누리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골랐고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증명이 된다. 그렇지 거죠? 나도 같이 투자를 해도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안전판 믿음. 역할을 한다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기관 투자가들 공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그런 맥락에서 기관 투자가들 주요한 공시 중에 몇 가지를 이번 코너에서 선명히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 삼성중공업 골랐다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이제 함의가 아닌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성중공업 투자할 때 어려운 점 무엇이냐면 위험천만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삼성중공업이 혹시라도 예전처럼 있었던 유상증자를 단행해 버리면 유상증자 한번 단행해 버리면 뭐 8% 10%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 정신이 혼미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일일이 다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럼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스터디를 그들이 대신해줬으니까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결국에 이거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사례를 들고 나오신 거네요.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어쨌든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좀 내용들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 실적치라든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0년 넘게 처음으로 분기당 1,000억을 돌파했어요.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 1,000억을 돌파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의 그 고난의 행보,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중공업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의 주주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끼어 있어요. 그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캐시카우가 충분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참가했어요. 그럼 참가하기 전에 당연히 삼성중공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중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맥락으로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더 주요 삼성물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더니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1,000억을 넘게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삼성중공업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카타르발 LNG선이 작년에 엄청난 호황을 이뤘는데 추가로도 여전히 추가로 발주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 정책,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의 어떤 조선소 말고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조선. 친환경성 같은 예, 거. 친환경 조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앞서 나는 기업이 현대중공업 그룹인데 삼성중공업도 못지않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이제 그 하반기에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이 조선 쪽이 전반적으로 좀 수주도 그렇고 뭐 실적 소식도 그렇고 좋게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말 슈퍼 사이클을 오랜만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신 시점인데요. 다른 쪽도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의 이제 상반기 수주 내역을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압도적으로 100조가 넘게 했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47조 정도 그리고 한화우천도 못지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3사가 다 합치면 200조에 육박할 정도로 큰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했다는 것은 향후 3년 정도의 먹거리는 충분히 있다라는 뜻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올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싹쓸이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LNG선이 필요한 곳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일본은 이제 예외를 한다면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일부 LNG선을 수주한 적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네. 다 한국 조선소들이 싹쓸이해서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본다면은 한국 조선소의 그 앞으로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도 상당히 주가랑 매출 전망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어쩌면 더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표님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예,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시로 투자 예, 예. 종목 증시를 들여다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뭐 가끔씩 제가 보기에 약간 기업에 장난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되게 한 5천억 미만의 주식들이고 시총 5천억 예. 미만들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네. 큰 규모의 주식들은 사실 그걸 장난칠 수는 없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필수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산층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중산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신 주식 투자를 하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패가망신한 경우인데 공시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패가망신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공시를 갖다 들여다보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년에 한 20% 30% 수익을 내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이로운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평생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은 평생 자신이 은퇴하더라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공시가 어찌 보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참 좋은 보물찾기가 예, 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공시로 종목 얘기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